전에 옆에 있을 때 그렇죠. 춤판이 벌어졌네요. 아유. 근데 불고기하고 삼합그 자존심 되게 대단한데요. 네. 예. 아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자, 이 시장은요, 여러분 이 시장은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시장입니다. 여러분 자 확인하시려면요, 12월 5일날 할인 행사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소개해 다음 주요. 주셔야죠. 예, 다음 주는요 제주 동문시장으로 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볼거리 많으니까요. 꼭 예.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떠납니다. 양종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에 지리산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갔을 때 하얗게 눈꽃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했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어느 해보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던 12월의 끝자락. 지리산 하늘 봉우리의 순백의 설경, 새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찬란했던 가을이 떠나고 지리산엔 이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뱀사골 계곡입니다. 뱀사골의 그 아름다운 단풍이 싹 지고 지리산에 겨울이 왔습니다. 지리산의 겨울 기대됩니다. 겨울이 찾아오는 길목, 지리산의 놀라운 풍경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야, 우와, 11월인데 이 물은 얼음장 같아. 이야, 저기 지리산에서 얼음이 녹은 그 물이 그대로 일로 오네. 와. 반야봉에서 반선까지 지리산의 북서면을 흘러내리는 깊고 수려한 계곡 뱀사골. 얼마 전까지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던 이곳은 어느새 순백의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해발 700m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다다랐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마을이 아주 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을이 네. 팔랑마을이라고 네. 원래는 팔남마을이에요. 네. 여덟 남자가 여기 와서 개척을 했대요. 남자만 했어요? 여자들은 어디 갔어요? 이제 여자분들은 당연히 여덟 분이 계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구경 좀 시켜주시죠.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저 한 300년. 300년? 이야. 아버님. 아니, 나무를 많이 썼네. 근데 지금 이거 뭐 하고 오시는 거세요? 아, 저 하목 그 풀을 떼려고 온돌방이에요. 아, 네. 내일 모레면 이제 12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월동 준비를 해야죠. 아, 그러시구나. 네, 풀 떼고 고구마도 굽고.